아니 꽃순이가 네. 계속 쫓아다녀요. 우리 꽃순이 별명이 엄마 껌딱지예요.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고 항상 붙어 있으니까 손님이 그렇게 지어주고 하셨어요. 식당 일로 바쁘지만 시간이 날 때면 항상 꿀순이와 함께한다는 우영 씨. 오늘도 다정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꿀순이를 향한 손길에서 애정이 느껴집니다. 아, 인매 모기가 왜 자꾸 오는겨? 신경 쓰이게. 그때 이 둘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영 씨의 첫째 딸인데요. 너무 꿀순이만 좋아하니까 가끔 질투 날 때도 있어요. 저렇게 챙겨줄 때? 저한테는 절대 안 챙겨주거든요. 아유, 그전에 사랑을 많이 줬는데 이제는 사랑을 얘한테 줘야죠. 이렇게 잘 해주고 그러는 거가 배 아픈가 봐. 그래도 꿀순이 덕분에 엄마가 웃고 행복해하니까 그건 진짜 쟤한테는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꿀순이에게 항상 고맙다는 두 사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인의 소개로 꿀순이를 입양했는데 그냥 항상 내 뒤에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 마음의 위안도 굉장히 되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 운명처럼 만나게 된 꿀순이. 우영 씨는 덕분에 마음의 위안도 얻고 웃음을 되찾게 됐답니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꿀순이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목욕입니다. 익숙하게 입안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헹구려는데요. 꿀순이가 이렇게 목욕에 익숙해지기까지 쉽지는 않았다는데요. 꿀순이가 샤워를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손님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애도 깔끔하면 한 번 더 봐줄 거 아니야, 이쁘고. 딸이 예뻐 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꿀순이를 깨끗하게 씻긴다는 우영 씨. 엄마의 바람처럼 손님들 눈에도 예뻐 보였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 맞을 준비에 나선 우영 씨. 꿀순이 챙기기는 잠시 쉬고 지금은 손님상을 챙길 시간입니다. 음식 맛 좋기로 소문나 단골들이 자주 찾는다는데요. 맛있는 냄새에 꿀순이는 저도 모르게 식당으로 향합니다. 혹시 손님들 음식을 노리는 건 아닌지 손님들도 긴장합니다. 생각보다 냄새도 안 나고요. 음식이 많이 있는데도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말도 잘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육 잘 받은 우리 꿀순이 손님들을 지나 엄마가 있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너 여기 왜 들어왔어? 빨리 나가. 얼른. 바쁜 엄마를 귀찮게 한 대로 꿀순이는 혼나기만 했는데요. 고픈 배를 뒤로 하고 쓸쓸히 밖으로 돌아갑니다. 화난 게 미안했는지 뒤따라 나온 우영 씨. 토라진 꿀순이를 달래보는데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착해라. 유지 참 조심. 엄마 말 잘 듣는 꿀순이 얌전히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 안에 손님 식사하고 계셔. 항상 기다리고 있어. 사람 말 알아듣고 얼마나 순해. 이거 양평군의 명물이 돼야 돼, 명물. 착하고 똑똑한 꿀순이 손님들 사이에서도 인기 스타랍니다. 손님 가시는 거 기다리냐고 했었어. 많이 먹어 가실게. 기다렸다 먹으니 더욱 맛있는 점심.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면 좋죠. 요즘 여름이라 얘가 별로 잘 안 먹었어. 살이 좀 빠졌어, 많이. 꿀순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우영 씨. 먹어서 이뻐, 우리 꿀순이. 우리 꿀순이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딸. 그 정도로 진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애라 끝까지 그냥 우리 꿀순이하고 나하고 건강하고 아픈 데 없이 쭉 갔으면 좋겠어요. 우영 씨의 바람처럼 앞으로도 꿀순이와